무슨 이야기?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금계초 그 반가운 축구 교실을 2년째 하고 있는 이어승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꿈과 현실에 그 브릿지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는 재능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축구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기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이가 이때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아마추어 축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문가로서의 그 포인트 거기가 어딜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강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맹모사천지교라는데 그 단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제가 이 아이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두 분께 선수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해설자 입장에서 이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언제 얘를 밀어줘라 이런 포인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하시죠. 저는 사실 뭐 축구 선수로서 포인트를 잡아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한 가지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 한 10수년 동안 국내에서 초중고 대학 학원 아마추어 축구 해설은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방송사에서도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이 따로 있기에 아 저는 동물 사랑합니다. 이거 잡자는 게 아니라 큰 경기는 저 이용수 교수님이나 저 이영표 의원이 이후에는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아마추어 현장을 많이 누볐기 때문에 전국팔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으로부터 경상남도 통영, 강원도 양구 등등에 이르기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항상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오죽 많은 또 학부모님들을 뵙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이 시합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예를 들어 지방에 내려가 있으면 거의 뭐 아버님들은 또 생업에 바쁘시니까 못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2주 동안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밥 먹이고 감독님 밥도 먹이고 얼마나 고생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고 또 여기 지금 구자철 선수 전문 좀 매니지먼트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경우는 막 이제 저도 이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막 부탁이 와요. 그러니까 뭐 좋은 에이전시 좀 소개해달라. 뭐 우리 아들이 뭐 재능이 엄청난데 얘를 어떻게 좀 구자철 선수처럼 해외로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드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포인트 이런 거는 말 못하겠고 그거는 이제 이쪽에 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부모님들의 상당수가 우리 부모님들의 상당수가 우리 아들은 박지성이 될 거야 우리 아들은 구자철이 될 거야 기성용이 될 거야 혹은 손흥민이 될 거야 등등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이거 직접 다 경험한 건데 우리 애가 수아레즈 같아요 이러는 그러면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요즘은 모르겠지만 전성기 수아레즈라면은 세계 뭐 탑3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그럼 아드님이 지금 세계 탑3라는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우리 모든 이제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가 됐든 뭐 다른 많은 분야들이 됐든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약간의 그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과는 또 동전의 양면으로서 약간 좀 집착스러운 면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축구판에 들어오시면 선수 본인들의 물론 고생이 가장 심하겠지만 우리 현실상 부모님들의 고생이 막심하다는 거 그거는 다른 예체능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축구도 그렇고 고생이 일단 막심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열정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구자철 선수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재능에 대한 정말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막 이런 말씀하세요. 아, 우리 애가 국가대표 어제 그 A매치 나갔으면 더 잘 쳤을 텐데 막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속으로 겉으로는 못 드리지만 속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K리그에서 주전급 선수 되는 것만 해도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축구를 시작한 선수들의 이 숫자를 봤을 때 나중에 K리그에서 주전급 선수 되는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국가대표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뭐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구자철 선수처럼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재능과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진 상황에서의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냉정하게 한번 우리 아들을 봐야 된다. 그런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재능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약간 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장래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뭐 이건 제 의견일 뿐이겠죠. 제 의견일 뿐인데 일단은 뭔가 결정을 저놓는다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어느 시기에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미리 알고 싶은 거는 누구나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성공할 건지 안 성공할 건지 언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건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는 거를 보고 싶은지 이제 그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뭐 지금은 일단은 방과후 할 수도 있고 클럽 축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면서 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이제 지켜볼 시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 조언을 가질 시간도 있고 또 부모 네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로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건지를 하는 그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예상하는 거랑 상상하는 거랑은 비슷한데요. 굉장히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내 미래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상상하는 거랑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는 시작할 때부터 마음가짐 자체부터 다르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은 자유로워요. 누구나 상상하고 꿈꾸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근데 뭔가를 예상을 한다는 거는 그쪽에 쫓기게 되고요. 이게 되게 비슷한 건데 되게 위험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어느 때 결정을 하지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얼마나 지금 축구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를 계속 좋아하지만 축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은 축구를 끝까지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시기들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되 순서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아이를 두고 뭔가를 원하거나 바라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확실하게 두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아기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더 즐기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 안에서 조금 더 뭔가 부모로서 자신만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 지금 질문하셨던 분은 어쨌든 아드님을 활용해서 결국은 어머님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케이스인데 어쨌든 질문이 좋았습니다. 그 티켓이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1등석 티켓 드리겠습니다. 네.